7월 둘째 주입니다. 50만 년의 시간이 빚은 청정의 자연 생태와 유구한 역사가 넘칠 때는 한탄강이 우리나라 네 번째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됐습니다. 경기도와 강원도에 걸쳐 여의도 면적의 무려 400배에 달하는 곳이 인증됐는데요. 우리나라 내륙에서 유일하게 볼 수 있는 현무암 협곡지대로 곳곳에 수직절벽과 협곡이 장관을 이룹니다. 경기도는 강원도와 계속해서 협력해 이 일대의 지질명소 추가 발굴과 함께 평화를 주제로 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나눔의 집 민간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현장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오는 17일까지 한시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등에 대한 인권침해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합니다.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정을 이끌어나갈 의장단이 선출됐습니다. 신임 의장에는 장형국 의원이 당선됐고 부의장에는 진용복 의원과 문경희 의원이 뽑혔습니다. 경기도의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12개 상임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고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로 인한 현장 상황이 매우 악화되고 있고 앞으로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정부 여당에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8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언급했습니다. 이 지사는 경기도 사례를 들어 현금 지원이 아닌 지역화폐 지원 효과가 크다며 전액이 어렵다면 일부라도 지원하자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해찬 대표는 경기도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 등 여러 정책 제안을 많이 했다면서 당정협의를 통해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